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개원 122주년을 맞아 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개원 122주년을 기념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주제로 교직원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이 이 수양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직원 수양회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 진행과 동산의료선교복지회 유튜브 채널 중계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자 박재은 목사님을 모시고 나눔과 이야기의 은혜를 삭박한 호텔 땅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향한 구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120개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구원의 구슬들이